현재 저희 모회사는 그 MK 유니버셜이에요. 네. 그래서 MK 유니버셜에서 여러 브랜드들을 런칭을 했었고, 저는 또 MK 유니버셜 공사 직원이고요. 현재 지금 식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르케스카가 11월 11일 그 빼빼로데이에 네. 그때 런칭을 했었거든요. 네. 식솔로지도 약간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런칭을 했던 브랜드이긴 한데, 네. 뭐 저도 나와도 되나요? 네. 자, 그거는 젠틀브릿지예요. 한번 맡아보시고, 젠틀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숲속을 걷는데 나는 그 플레어이나 혼내요.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량의 그 미네랄이라든가 저희 몸의 필수 성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산뜻하게. 모두가 이해할 때 모두 아니라는 연기가 필요한데 되게 많은 분들이 한 8분인가? 8대 2로. 여기는 저희가 네. 지하 1층부터 와. 5층까지 안내도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네. 현재 저희가 5층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층 시솔로지고요. 네. 여기 개인 세면실이고요. 관리 받으실 때 여기 문이나 이런 건 다 닫히세요. 느낌 들고 호텔 같은 느낌이 있죠. 여긴 커플룸인가요? 네. 2인실이 저희가 층에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기 커플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층, 아, 2층에 2인실 하나 되고요. 여기 네. 개인 화장대. 와. 케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트로이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아르케도 있고 저희 담양도 있고 이제 악센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트로이 필 요게 다 브랜드들이 따로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트로이 아르케 힐링 칵테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앰플을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현재 요게 매출이 저희가 한 40-50% 정도 되는 베스트 상품이고 현재 해외에서도 트로이 아르케라든가 한번 쳐보시면 많이 인지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에스테틱 업계에서 과장이 아니라 정말 1위거든요. 아마 관리실에 가시면 아마 여기 트로이 요거 힐링 칵테일은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특히 악센 요새 사고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이 악센 저것도 다 저희 상품들인데 밀리맘은 아기와 엄마를 위한 상품이고 그 불이 판매가 되는 가격이랑 동이 돼요. 저희는 원래 화장품 쪽에 단가가 많이 났다는 거 아시죠? 설계할 때 여기 4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거라는데 지금은 4층도 진짜 마음의 신이라든가 여유 이런 걸 좀 느끼시라고 그리고 이거 이쪽은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저희가 이게 인테리어 그리고 피부 신기술 개발 같은 거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이게 공간이 근데 이게 왜 저희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했냐면 피부도 매일매일 네. 달라지거든요. 타고난 피부도 있지만 피부도 계속 달라져요. 내부적인 환경 때문에 빛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일반 피부 관리샵에는 빛이가 없어요. 한국에서 여기 빛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거든요. 아까 좀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왜 물이 여기 있냐면 물줄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스팀이라든가 이제 뭐 압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데 저희 림프선들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네. 있고 네. 여기 턱 밑에도 있고 뭐 사타구니 쪽이나 아니면 배 여기 있는데 집중적으로 림프를 순환을 독소나 이런 거 배출하기 위해서 압이나 스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또 옆에 가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게 좋아라고 하면 수동으로 다. 와. 수동의 좋은 점이 좀 이런 거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 맞춤별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따뜻합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거는 지금 충분한 상품인데 두 개는 저희가 온부랑 아. 조명 받으실 때는 또 올라오시는 분도 안 계시고 손님도 저 고객님도 많지 않으세요. 원래 그렇게 설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개인 화장실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방 이름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관수님도 개안을 해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 있잖아요. 네. 직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스 여신의 이름 일단 네. 아니고 그리고 방마다 문은 좀 비슷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 좀 해드릴게요. 아, 네네네. 여기도 1인실. 여기서 핸드폰 같은 거 하시고, 옆에. 여기, 원래는 좀 속이 따뜻한 걸 대접을 해드렸는데, 네. 네. 개인 행수 준비거든요. 네. 그래서 깊이 온 게 아니라 정말 꺼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품들. 상품들 디스플레이 됩니다. 실제 판매가 됩니다. 가족 프로그램 진행을 하실 거고요. 가족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고객님이 지금 정보란에만 가볍게 체크해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그 네.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피부과에서 진단받으신 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요즘에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에요? 피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 모공이랑 각질. 모공이랑 각질. 컴퓨터를 많이 하세요? 네. 혹시 어깨나 그러면 이런 거는 라운드 숄더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외투를 입어서 잘 보이지는 않고 다리 부종은 언제부터 좀 심해진 것 같다? 좀 다리 부종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혹시 되셨을까요? 일회용 팬티도 주시고요. 저는 옷 갈아입으면 됩니다. 갈아입었어요. 끝났습니다. 너무 시원해. 피부가 다시 한 번만 살짝 보여주세요. 각질이 뜨는 네. 그게 다들은 정말 편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능형근이 많이 뭉쳐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깨가 많이 긴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해버리면 다 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어서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이 내 뒷목이랑 어깨가 연결되어 있어서 먼저 내가 스트레칭 하고 싶은 부분을 늘리는 게 먼저 스트레칭. 그리고 나서 쭉 천천히 또 스트레칭을 조금 더 깊게 잡으러 갑시다. 먼저 잡고 천천히 그러면 쭉 적응하게 그래 잡은 상태로 쭉 늘려주시면 더 많이 긴장감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점점 그걸 풀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지금 마시고 나서 이렇게 잠깐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너무나 지치면 좋는데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